저 보호망이 6만원대에 가성비 저렴한 20년 납 90대 만기 N사 또는 D사 단독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랑 혼합으로 N사, D사, 농디. 참고로 농디 작년에 저 보호망이 국내 최초로 설계를 하고 혼합 설계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단독 설계, 혼합 설계, 가성비 끝판왕 어린이보험 제가 설계서를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휘르르 뿅. 자 먼저 여기 보면 D사입니다. D사. 자 남성이라면 30세 전 남성이라면 D사가 암진단금이든 내혈관이든 허혈성이든 수술비가 싸거든요. 그래서 D사 단독적으로 가입을 가능했을 때 25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5세 여성. 자 여기 보면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일단 넣어드렸고요. 암진단금 3,000만원. 일단은 보험료를 부담 없이 가성비 좋고 실속 있게 가입을 원하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암진단금 3,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내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허혈성 대신에 심장질환 1,500으로 나눠서 넣어드렸어요. 심장 판마, 염증계, 아니면 기타 부종매 500만원 다 넣어드렸고요. 자, 3대 진단금이죠. 암, 뇌, 심 다 넣어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질병 종수두비 넣어드렸어요. 1호 종수두비. 옆에 보면 Q코드가 있잖아요. Q코드는 선천성 Q코드이기 때문에 Q00서부터 Q99까지 선천성 질병으로 인해서 뭐든지 보장이 되는 게 질병 종수두비다. 자, 밑에 보시면 질병 수두비 Q코드 일단은 50만원. 60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지사 같은 경우는 20년 나 90세 만기 질병 수두비 50만원.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임신출산 요식음 재앙절개 치행 보장이 가능한 질병 수두비로 같이 50만원 넣어드렸고 조혈모 세포 이식 5대 장기 각막 이식 상해 수두비 100만원 가족 일배책 1억을 넣은 금액이 모아서 62,365원이다. 요게 25세 여성 기준으로 실속 있게 단독으로 가입을 원할 때 저 보호망이 D사에 3대 진단과 수술비를 넣어드린 거였고요. D사도 좋지만 나는 N사로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보호망이 일단은 D사에 3대 진단과 수술비 넣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농디 할 때 이 N사의 단독 설계를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확대해서 자 다음에는 N사입니다. 자 N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네 여기 보시면 그 25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N사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맨 위에 얼마죠? 64,694원이에요. D사랑 보험료 차이는 별반 없지만 상해사망 후유장애 다 넣어드렸고 여기 보시면 일반 상해사망 5,000만원 의무예요. 일반암 3,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D사랑 거의 흡사하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내혈관 1,000만원 급성 1,000만원 근데 D사보다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심혈관 특정 질환 1이 들어갔어요. 기타 부정맥 I49가 1,000만원 넣어드렸고요. 양성 내종양 그 다음에 질병 수습이 50만원. 질병 수습이 50만원은 D사처럼 매회 생보약관을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50만원까지 통 크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밑에는 질병 수습이 1호죠. D사의 종수습이는 매회가 없어졌고 연간 1회만 보장이 되지만 N사 같은 경우는 매회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5대 장기 이식 수술 전부 다 넣어드렸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각막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 일반 상해 수술비, DB처럼 똑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배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다 같이 넣은 금액이 좀 전에 보신 대로 64,694원이다. 그래서 일단은 D사랑 N사 각각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6만원대고 그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수술비랑 그 다음에 3대 진단금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일단은 내혈관 암진단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기타
심장질환 아니면은 I-49는 농협 N사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농디 혼합설계 10만원 정도 25대 여성 1급 기준으로 20년 나 90대 비갱신형을 했을 때 거의 10만원 정도 약간 안 나오는데요. 요렇게 98,000원 정도 가입을 어떻게 하면 정말 가성비 있고 좋게 가입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휘르르 뿅뿅. 자 25대 여성 기준입니다. 농디 디노 ND, DN 플랜입니다. 자 먼저 N사 같은 경우는 20년나 90세 만기로 37,966원이 나왔어요. 일단은 상해 3만 5천만원 그 다음에 상해 우장에 같이 넣어두었고요. D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61,845원 나왔어요. 상해 우장에 1억 이거는 의무기 때문에 일부러 넣어드렸고요. 자 암진단금 N사가 일반화 2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넣어드렸고 D사 같은 경우는 일반화 3천만원 유사암 3천만원 합이 오른쪽에 봐보세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농디 플랜으로 해서 99,811원입니다 보험료가 10만원 대기 약간 200원 차이인데요. 일반화 5천 유사암 5천 프리미엄 플랜으로 저 보험왕이 설계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열간 N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얀성 내종양은 D사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오른쪽에 보면 내열간 2천만원 양성 내종양 1천만원 이렇게 해서 ND 농디 플랜으로 저 보험왕이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심장질환이에요. 심혈관 특정 1 이게 기타 심부전증 아니면은 부정맥 빈맥 I-49 이런 부분들이 심혈관 질환 N사에 1천만원 넣어드렸고요. 심장질환 특정 1, 2, 염증계, 판막계, 기타 부정맥 500만원 이 모든 게 D사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ND, 농디 플랜으로 하니까 심혈관 1, 1000만원, 기타 심부전증 I-49 포함, 그 다음에 심장질환 1, 2 각각 1000만원, 심장질환 3, 500만원 이 모든 걸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술비예요. 일단은 N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해 수술비 100만원, 5대 장기 이식 2천만원, 각막 이식, 조현본 세포 이식 2천만원 넣어드렸고요. D사의 질병 수술비가 좀 더 저렴하고 매회 반복적으로 N사는 매회가 안되고 생보약과 임신출산 요지금 제한적인 치해 남성이면 모를까 이 상품은 여성, 25세 여성 기준으로 저 보험왕이 설계를 해드렸다 보니까 D사의 질병 수술비 50만원 넣어드렸어요. 50만원 통 크게 넣어드렸고요. 질병 1호종 매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500, 5종 1000만원 다들 아시겠지만 D사의 종수수비가 1, 2, 3종, 5종이 매우 저렴하고요. 4종은 솔직히 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K사나 D사나 S화재 아니면은 M화재보다 보험료가 2분의 1, 3분의 1 정도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D사의 수수비로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내종양 수수비도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농디 플랜으로 하면 상해 수수비, 5대 장기, 각막 20, 그리고 질병 수수비 50만원, 1호종 수수비 모두 다 농디 플랜으로 정말 완벽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사에 골절진단비 10만원 넣어드렸고요. 골절진단금 치아파절 제외 20만원 화상이나 중대한은 D사로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둘 중에 저렴한 쪽으로 유리하게 제가 넣어드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맨 오른쪽에 보시면 골절진단금 10만원 그 다음에 치아파절 20만원 결론은 골절진단금이 합산 30만원이고요. 치아파절 제외가 되는 게 20만원 그 다음에 치아파절 제외가 아닌 게 10만원 화상진단금 50만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2천만원 다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99,811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농디플랜, 엔디플랜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해사망 넣어드렸고 후위장에도 1억 넣어드렸고요. 일반화 5천만원, 유사암 5천만원, 내열과 2천만원, 양성내중난 1천만원, 심혈과 기타 부정매, 아이사식구 1천만원, 그 다음에 심무전 빈맥, 심박세도 다 1천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심장질환 특정 1000만원, 심장질환 3, 500만원 같이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해수수비, 5대 장기이식,
각막 이식, 그리고 조혈모 세포 이식 다 넣어드렸고, 질병수술비, D사의 질병수술비 매회 50만원, 임신출산 요식금 제한적의 치해 모두 다 50만원 넣어드렸고, D사의 질병수술비, 종수술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7월달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사의 질병 종수술비로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상해 수술비도 같이 저렴하니까 100만원 넣어드렸고, 나머지는 D사의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내중량 수술비 넣어드렸고, 골절 진단금, 화상 진단금, 중대한 화사 부식 이 모두 다 넣은 금액이 99,811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